저는 여기 나오신 분들과 좀 달리 약간 적폐 쪽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뭐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까지의 그 마음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네, 저는 전화도 끄는 곳에서 전화고부 한 명 묻기로 1등이 대단의 얼자 자식이 대기간 여러분한테 주정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나중에는 동학군으로 또 그렇게 별동대장이 되어서 열심히 예, 관군과 싸워나가는 예, 그런 일이죠. 네. 그 이강룡님의 동생입니다. 예, 이복 형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일본에서 유학을 할 정도로 학문의 조예도 깊고 그리고 그 시대에 좀 신지식인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마도 형님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상을 가지고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전주 여관의 백주 송자인 역을 맡았습니다. 전사꾼인 아들이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사를 하면서 수에 빠르고 그리고 이문을 쫓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점점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게 되고 개척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아마 앞으로 계속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명신 역할을 맡은 박경호입니다. 양반이지만 주민 인형을 오랜 시간 좋아하면서 그런 사랑을 키워오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쪽곳 많이 기대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예나입니다. 저는 별풍요원에서 저격수 버드리 역할을 맡고 있고요. 버드리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지만 탐관오기에 대한 원한이 깊고 또 몇 명 앞에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 가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약간 저돌적인 모습이 없잖아 있는 그런 강한 모습을 지니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예, 녹지장군 전공팀 역을 맡은 손석입니다. 민초들의 영웅 장범들이지만 그 시대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한 사람 인간으로서의 모습에 집중해서 연기할 생각이고요. 많이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나오신 분들과 좀 달리 약간 적폐 쪽인데 주변에 참고한 인물들이 많아서 연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세트에서 김계남과 손아중과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거의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거의 하루 종일 찍었었어요. 아마 이 드라마가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과정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어떤 상상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차근차근 그 과정들을 잘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기대하시고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전봉준호스의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어떤 그 동학혁명의 어떤 의의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봉준 씨에서 가상인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강이나 이현이나 또 자인 이런 인물도 이 사실은 결국은 그 민중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봉준의 어떤 영웅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봉준도 그렇고 결국은 민중 안에 있는 거죠. 민중 안에 있고 그런 큰 혁명 안에서 과연 결국 그 운동이 벌어졌던 어떤 때의 어떤 중심이 되는 마음은 결국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참답게 사는 건 뭐지? 라는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걸 크게 고민한 사람이 전봉준이고 이강인이 이야기고 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정이 중요한, 그러니까 감정이라기보다는 삶의 가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드라마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역사적 사실
처음으로 그려 거의 처음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경험에 대한 그 역사 사실과 함께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같이 보여주는 이 드라마가 감동과 재미를 같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끝까지 이제 관철 싶어보려고 관통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통합혁명을 좋아했다고 하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가 그냥 짧은 식견으로 알기에는 유럽의 많은 그 국기들이 아직도 그 삼색기를 많이 써요. 근데 그게 프랑스 혁명 때 자유평등 박애 이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나라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많이 이 정신들을 많이 거기에 녹여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혁명이 어떻게 끝이 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를 벗어나서 지금 현 시대를 지금 유럽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정신의 가장 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자랑스럽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한국의 신혁명, 프랑스 신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합혁명이라는 것이 그 정신이 이어져서 시대는 조금 지났지만은 3.1운동으로 이어지고 민중이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삶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혁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지키고자 혹은 어떠한 새 세상을 원하고자 했을까 각자의 이야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는 아마 그 사람들의 각자의 이야기들을 아마 심도 깊게 다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무성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중심인 것 같아요. 누가 이겼고 어떤 전쟁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의 마음들 그게 3.1운동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뭐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까지 그 마음들이 그게 태동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드라마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